대수대명이란 우리 무과의 무속인들은 다 압니다. 하는 방법이 다를 뿐. 누구 하나 돌아가시면은 저는 맨날 이 대수대명 풀었어. 대수대명. 허수아비다가 이렇게 염하듯이 똑같아 염하는 거고. 그것만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터득한 거야. 아, 이 대수대명이라는 거는 그래. 내 벌전이구나. 우리가 정월호잖아. 정월달. 열나흔 날 보름맞이에 보름의 대수대명을 거의 많이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던 식을 그대로 하는데 북어를 사서 손톱 발톱 잘라서 집안에 내기통에 저기 날고기 넣고 뭐 넣고 동전 노자 넣고 해서 내기통에 다 서서 해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고선 저 법당에서 풀어요. 이거를 기도를 해서 다 풀고 그걸 또다 싸서 바닷가로 갑니다. 바닷가로 가서 또 풀어요 그거를. 근데 거기 바닷가에서 풀때 제가 이 말을 꼭 짚고 가는 게 뭐냐면 집집마다 영원히 젊은 청춘에 안간 사람 없습니다. 객사 원기 없는 사람 없어. 옷한벌 해서 사대육신에서 옷한벌 해서 태워주는 거야. 그걸 태우다 주다 보면은 저 영의 세계는 나는 가본 적은 없지만은 있고 가는 건 보여져요. 그리고 원기는 숨어 있어. 지 죽은 자리에. 숨어 있으니까 맨날 뭐 뜯어먹어. 이건 누군가 풀어줘야 돼. 메시지 역할. 죽은 영혼을 산 사람이 풀어주는 거야. 그게 대수대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대수대명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1년에 꼭한 번. 보름달에 기도를 하며 대수대명을 치면은 넘어가. 삼재도 없고 아홉수도 없어. 나 대신 올해도 모든 악기 1년 돼. 열나흗날 보름맞이 다 갖고 가라. 이게 난 전국에 다 퍼졌으면 좋겠어. 자, 왜 퍼져야 되냐 하면 우리가 살면은 삼재하고 아홉수 있어요. 삼재 아홉수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가 삼재 나쁜 거 아니고 아홉수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좋은 일만 있으면은 삶을 몰라. 즐거움을 괴상한 대로 빠져. 그래서 저는 이걸 관장해요. 이거를 넓히려고 그래요. 경복궁에 오는 가는 사람도 누구나 다거나 다할수 있는 거야. 모든 기도는 신의 기도는 같아요. 어느 종교고 두손 합장. 그럼 열나나 이거 풀고 1년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달 보고 빌고옵니다.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그러고 나면 1년은 무난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경복궁 우리 신도들뿐만 아니라 또 지나갔다 오다 나도 그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정말 같이 하였으면 동참해 주셨으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대수대명이 그런 뜻이에요. 또 모든 원원 원기들 옷한벌 해서 복을 주고 가는 그런 문을 열어준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